세 번째는 택배 도둑의 정체입니다. 이거 무슨 소식인가요? 네, 이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만약 물건이 온데간데 없다면은 뭐 잘못 배달이 됐거나 아니면 누가 가져간 그런 케이스겠죠. 이번에는 이 택배 물건의 도둑이 나타났는데요.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범인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잠시 보시면요.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이었습니다. 이 은색 포장지로 싼 택배 물품이 계단 위에 놓여 있는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철제 난간 위에 내려앉습니다. 그러더니 저렇게 주변을 좀 두리번 거리다가 택배 물건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순식간에 불의로 확 낚아채는 그런 모습이죠. 택배 물건 도둑 맞은 게 맞긴 합니다. 그런데 그 범인이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라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까마귀에게 물건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범인의 정체를 알고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까마귀가 자기 몸만한 택배를 가지고 간 어이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느 누가 까마귀가 택배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겠냐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. 이 택배 주인은요, 사라진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 못 찾았다면서 먹는 게 아니니까 다시 갖다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.